남들은 이제 뭐 스캔들 터질까봐 이제 굉장히 좀 노심초사하는데 우리 이제 스캔들이 안 터져서 굉장히 걱정하.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? 생각보다 굉장히 클럽에서 과감하게 논다고 들었거든요. 과감하게 근데 소문이 안 났는데. 아, 걱정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. 아니, 걱정이라기보다는 네. 나는 그 약간 좀 이제 기가 좀 많이 죽었죠. 아하. 아 이게 나는 이게 스캔들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 남성의 어떤 매력이나 이런 것들로 표출이 되지는 않는구나. 내가 아무리 어떤 저는 이제 그 유이 씨랑도 막 방송 같이 하면서 친해졌었고 정말 친해서 이제 밥을 먹긴 먹었지만 정말 친해서 밥을 먹어도 스캔들이 나는 분들은 나더라고요. 아니, 유이 같은 스타일 되게 좋아해요. 키 좀 크고 그러니까 멋있게 이렇게 키 크고 이런 분도 좋아하시는구나. 제 이상형을 저보다 더 잘 알아요. 정말. 네. 네. 근데 유이가 여기 있는데도 저는 유이 같은 스타일이 좋아. 너무 옆에 있는데. 근데도 아니었죠. 근데 이제 가끔 밥도 먹고 그래도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밥을 좀 오픈된 데서 먹었나 보다. 좀 숨어 다녀봐. 아 오히려. 숨어 다녀봐. 금방 나. 아니 그 아니라. 갔다가 마스크 싹 벗으면서 먹고. 아 이거를요. 아니 식당에 들어갈 때 마스크를 쓰고 가면 약간 좀. 근데 확실히 신나 보인다 이거. 오히려 좋게 보는 게 저는 스캔들 청정 지역이다. 소문 안 나고. 소문 안 나고 얼마나 좋아요. 그래서 연락 달라는 말씀. 만날 때. 연락 달라고. 예, 그럼 연락하고. 예. 아, 저랑 밥 먹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? 좀 씁쓸하네. 아니 나도 나 같은 놈 아니 우퍼 나 같은 놈도 스캔들이 나는데 씁쓸하네. 어디 저는 구랑이 어느 날부터 많은 매체를 통해서 좀 본인의 이상형이라든가 나는 이제 동현이가 크면 이런 연애를 할 것이다를 밝히고 막 스캔들 나고 이런 모습이 너무 너무 아름다운 거 같아요. 그게 좋지. 맞아. 2차 성진 같은 느낌. 3차. 4차야, 4차. 그거는 아, 그냥...